결국 표면적인 가격과 실제 사용량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관련 회사 사정해 보시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인시입니다. 환수할 때늘 신경 쓰이는 염소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염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휘발되도록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두시면 돼요. 보통 24시간 정도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휘발돼서 없어진다고 해요.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도 미량 잔류 염소는 남긴 합니다. 가끔 며칠씩 두시고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최대 24시간 정도 안에서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좀더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은 기포기를 활용해서 공기를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간단하고 좀더 빨리 염소를 휘발시킬 수 있습니다. 물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20리터 이상이라면 이것도 20시간 이상이 지나야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물의 양, 자외선의 세기, 물속 유기화합물의 존재,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 등의 조건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요 내용은 바로 마지막 방법, 염소제거제, 물갈이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중에는 수십 종류의 염소제거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에 대해서 누구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상세 페이지에 각 제조사마다 제품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우린 그런 거잘 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어려워 보이죠.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단순 또는 복합 기능을 가졌는지에 따라 나뉠 수 있는데요. 제품들의 상세 설명을 보시면 단순한 기능의 제품의 경우에는 염소제거, 중금속 제거에만 설명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원래 목적이 이거니까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반면에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보면 염소 제거 기능 이외에도 스트레스 해소, 점막 보호, 비타민, 전해질 공급 등 다양한 기능들이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비교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클로라민 제거라는 단어가 있는 것과 없는 제품이 있어요. 사실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라 찾아봤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클로라민은 수돗물의 소독을 위한 염소의 잔류성을 높여서 살균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이라고 해요.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냄새의 원인이 바로 클로라민이라고 합니다. 염소는 쉽게 휘발되어 날아가지만 클로라민은 그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성분은 물고기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해요. 우리나라 수돗물에는 이 성분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수도를 정화하는데 사용하는 암모니아와 염소가 만나 클로라민이 일부 생성되고 수돗물에 남게 된다고 해요. 물론 사람의 기준치에는 기준치 이하이겠지만 물고기에 다르겠죠. 그래서 물갈이제 또는 염소제거제를 구매할 때 이 클로라민 제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유럽 제품이나 국내 제품에도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은 기능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기능이 없는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능이 있다면 설명에 넣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능의 유무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편이 좋겠죠. 극히 일부의 제품을 제외하면 단순 기능이나 복합 기능 제품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복합적인 기능의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합적 기능을 가진 제품들은 원리나 원료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들은 브랜드를 믿고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제품을 선택할 때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량이죠. 대부분의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염소 제거제 제품은 물 40리터당 10에서 15ml 정도의 사용량을 권장하고 있어요. 단순한 기능을 가진 제품 중에는 원터치 물갈이제는 40리터당 6ml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략 2배 정도의 사용량 차이가 나네요. 결국 표면적인 가격과 실제 사용량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더욱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명해진 API사의 탭 워터 컨디셔너는 40리터당 1.7ml 정도가 권장 사용량이죠. 자, 이 정도면 대략 7, 8배 정도의 사용량 차이가 나네요. 단순 기능과 복합적 기능을 가진 물갈이제를 단순히 사용량에 따른 가격을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기능을 가진 제품만 비교해보더라도 원터치 제품은 6ml, API 제품은 1.7ml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실제 사용량을 계산해보면 가격 차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이게 관련 회사 사정해 보시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염소 제거제에는 단순 기능과 복합 기능을 가진 두 가지 타입의 제품이 있다.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복합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클로라민 성분의 제거 가능 유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면적 가격과 실제 사용량에 따른 가격은 다를 수 있다. 자, 사용량에 따른 가격의 차이는 비단 물갈이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수족관용품 중 액체로 되어 있는 제품 모두 적용할 수 있어요. 수초에 사용되는 액체 비료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꼭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얘기가 길어졌지만 단순기능, 복합기능, 클로라민 제거, 사용량에 따른 가격의 차이, 이 네 가지가 오늘 영상의 전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염소 제거제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